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7기 예스24회 고교 동문전. 오늘은 대구 개성고와 서울고의 32강전 14경기 제3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윤현석 구단,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아, 네, 뭐 치열하게 1대1 동률이 됐는데요. 3국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가 조금 우세할까요? 근데 이제 뭐 1승 1패긴 하지만 내용으로 네. 보면 서울고는 이제 에이스인 김영균 선수와 또 그 이동희 선수를 네. 그 1국과 2국에 그 사용을 했기 때문에 3국에는 이 두 선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런 점에서 대구 개성고가 3국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나 또 서울고의 특징이 이 백업 선수들이 또 자리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백업 선수들이 얼만큼 김영균 선수와 이동희 선수를 역할을 해줄지 그것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대회 계획과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대회 방식은 본선 32강 토너먼트 3판 2선승제입니다. 1,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 때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집 공제, 2분 미만은 10집 공제,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패를 당하고요. 우승 상금은 5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3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32강전이 거의 다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팀은 서울린 인터넷고와 16강에서 붙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산, 용산, 경신고, 금정고시 네, 뭐 계속 막강한 팀들이 아직 남아있죠. 네, 정말 뭐 죽음의 조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뭐 대구 개성과 서울고 이 두 팀도 정말 막강한 전력의 두 팀이 붙었지만 네. 또 이 대결에 승리하는 팀은 또 13회 대회 우승팀 또 설린 인터넷고와 16강전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왼쪽엔 또 충암고까지 좀 보이고 있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첩첩산중입니다. 네. 최고의 장면 찰칵 본방 인증 이벤트입니다. 매주 목금 토요일 밤 11시에 ES24배 고기동문전을 시청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3국에서 서울고등학교는 에이스 두 명이 다 지금 빠진다는 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네. 그 백업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받쳐줄지, 네, 그게 관건인데요. 그러나 이제 서울고도 좀 믿는 구석이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성한 선수가 아직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제 3국에서 이제 반성한 선수가 또 어떤 역할을 해줄지. 지금 남은 선수들 중에서는 반성한 선수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네. 네, 반성한 선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서울고등학교 3회 우승의 어떤 것에 체면을 갖다가 네, 3국에서 기대하지 않을 때 또 이를 활약해주는 선수들이 있을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ES24배 고교 동문전, 대구 개성고와 서울고의 32강전 14경기 제3국 초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서울고의 일장입니다. 강태욱 선수입니다. 온라인 7단이라고 하고요. 좋아하는 포르기타는 신진석 구단, 그다음에 인공지능 연구량이 중입니다. 인공지능 네. 연구량이 상당하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대회 참가 성함으로는 좀 뭐 기쁘다라고 적어주셨고 기쁨이 좀 조화롭다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역시 바둑에는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바둑의 장점으로는 좀 과감하게 둔다. 그러나 단점에는 좀 허점이 있다고 했는데 강약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구 개성고등학교 1장입니다. 김기영 선수입니다. 김기영 선수는 제1국에서도 종반에 나와서 아주 훌륭한 바둑을 보여줬고요. 좋아하는 포르기타는 유창혁 구단이고요. 대회 참가 소감 늘 새롭다. 기풍은 전투적 실력 기풍이라고 합니다. 네. 김기영 선수는 이제 입상 내역을 보게 되면 1992년 영남대 총장대 우승, 그리고 96년과 97년 현대자동차 직원 바둑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또 강자인데요. 뭐 1국에서 이어서 또 이 3국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뭐 김기영 선수는 대구 개성계 대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3국은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각팀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배고플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고등학교 강태욱 선수, 김석환 선수, 반성환 선수가 출전하고요. 대구 개성고등학교는 김기영 선수, 박광은 선수, 한진욱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지금 두 팀의 오더를 보게 되면 특히 서울고등학교는 에이스인 김영균 선수와 그리고 이동희 선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좀 네, 그렇습니다. 아쉬울 텐데요. 그러나 서울고등학교 뭐 강태욱, 김석환, 반성환 뭐 이런 선수들도 뭐 실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대구 개성과 좀 유리하다고는 보여지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이 반성환 선수를 중반에 투입할지 종반에 투입할지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반성환 선수가 이제 종반에 나와서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종반에 기용을 한 것 같고 지금 대구 개성고는 지금 에이스인 그 지역 용기생 출신인 박강훈 선수는 여전히 중반에 기용을 했고 사실 1국의 초반에 나왔던 김경 선수가 오히려 이번에는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반에 나왔다. 종반에 나왔죠. 예, 초반에 네네.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초반 기선 제압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네. 아, 모처럼 보는 3연승 보석이 나왔습니다. 아, 3연승이 아니라 이제 그 중국식 높은 중국식 그러네요.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사실 인공지능 나오고 나서는 저런 벌리명 보석들이 흔히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붙이는 수도 아, 그러네요. 네. 예전에는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뭐 요즘에는 이 붙이는 수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네. 대구 개성고의 김기영 선수가 인공지능 연구량은 하루 적었는데요. 네. 지금 두는 걸로 봐서는 뭐 최근 그 인공지능이 두는 수들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서울고등학교와 대구 개성고 좀 강팀들이 좀 일찍 만났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뭐 서울고등학교는 3회 우승을 차지한 또 이번 대회 유력한 우승 후보이고 네. 대구 개성고도 지금 4강이 최고 성적이지만 충분히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강팀이거든요. 예. 지금 두 팀 중에 한 팀은 또 차기 대회 예선부터 지금 참가를 해야 됩니다. 네. 어느 팀이거나 예선부터 참가한다는 건 상당히 큰 부담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예선에 참가하는 팀들의 실력이 다들 만만치 않기 때문에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정말 학교마다 첫 판은 꼭 이기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예선 참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이 32강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전기 준우승팀 대전고가 예선 탈락을 할 만큼 그렇습니다. 예, 정말 예선에서 본선 통과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뭐 이 변화에서 김경훈 선수 상당히 빠르게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끊게 되면 이제 늘어서 백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지금 두텁게 두겠다는 것인데 지금 김경훈 선수는 지금 일관된 작전을 피고 있습니다. 이곳을 끊었네요. 이곳은 이제 흙이 단수치고 네. 이어서 두는 수가 유력했거든요. 네. 이곳은 백도 한 점을 잡아서 밀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 두터운 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급한 곳은 네. 벽이 뭐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이 하변 쪽 전개하는 것도 상당히 시급한 곳입니다. 그러네요. 낮게 둘 수도 네. 있고 높게 둘 수도 있고요. 근데 두 기사 상당히 지금 속도감 있게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곳은 조금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곳을 둬야 될지 네. 그리고 이곳이 지금 많이 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곳의 가치가 조금 작아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변 쪽이 시급한 곳이기 때문에 네. 과연 흙이 계속 이것을 응수해줄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그 하변 쪽이 급한 곳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지금 백이 한 칸을 띄었고 또 붙여서 이런 건 좋은 행마법입니다. 붙이고 나와서 지금 이곳이 백의 선수거든요. 근데 이 교환은 그렇게 아낄 이유는 없어요. 오, 그 수가 됩니까? 지금 흙이 젖혀서 끊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수가 성립한다면은 백이 좀 아, 그러네요. 이상하겠죠. 네. 지금 흙이 두질 않고 지금 이곳 젖혀가는 수가 블루스팟이었어요. 예, 인공지능 추천수였는데 이곳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눌리네요. 이것은 백도 수습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 정도라면 이곳 늘어서요. 지금 백이 늘게 되면 흙이 공격은 했지만 좀 밑으로 그러니까 저 위로 좀 눌린 형태잖아요. 네. 그리고 백돌이 이곳에 있게 된다면은 흙은 기존에 이 우변 쪽에 그 두터운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 두터움이 이 백돌로 인해서 좀 견제를 받고 있는 그런 형태고. 근데 네. 여기서 백이 당연히 늘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네. 아, 이 수는 좀 수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수도 좀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런 교환은 그렇게 아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환을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는 흙이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 선수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은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 자리가 기분 좋은 자리죠. 네, 실리 쪽을 택했고요. 어쨌든 지금 진도가 아주 빠르게 나가고 있거든요. 어느 쪽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고는 네. 초중반을 잘 버텨야 됩니다. 네. 초중반만 잘 버티면은 중반은 반성한 선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네.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본다면 대구 개성군은 초중반을 조금 리드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서울고등학교 강태욱 선수가 지금 잘 그러네요. 있습니다. 만만치 예. 않습니다. 오히려 뭐 조금이라도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시급한 곳이고요. 네. 이곳에 돌이 오게 된다면 이 붙이는 수도 또 강력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중앙 쪽 흑돌에 대한 견제도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강태웅 선수 지금 좋은 자리는 뭐 다 두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네. 사실 서울고가 이렇게 3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뭐 김영균, 이동희 선수가 강한 이유도 네. 있겠지만 백업 선수들이 그 뒷받침을 아주 잘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강팀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몇몇 선수가 강하다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거둘 수는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잘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서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처리는 백이 잘 됐는데요. 네, 인공지능도 100편을 손들어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수는 좀 열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흑돌이 백에게 잡히진 않겠지만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상중앙 백의 모양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만일 백이 이런 곳에 한 수도 두게 된다면 정말 상중앙에서 큰 집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강태욱 선수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두고 있습니다. 사실 1국에서도 서울구가 초반은 많이 앞서 나가는 그런 진행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지금 1국에 이어서 마지막 이 3국에서도 지금 초반 흐름은 서울구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 개성구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예상 외의 지금 결과예요. 지금까지는. 이거는 끊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곳은 흙이 백이 이곳을 잇게 되면 네. 흙이 이곳 두고 지금 이곳 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뚫고 예 뚫는 수가 블루스팟이었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곳이 또 잡히는 수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이 이쪽을 두더라도 백이 잇고 네. 이런 식으로 띄어서 둘 수가 있었거든요. 아 이건 아 그건 아닌데요. 좋은 찬스를 지금 놓친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강태욱 선수가 지금까지 너무 잘 두었었는데 네. 이거 뚫었으면 흙이 곤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흙의 처리가 잘 됐습니다. 한 번 더 밀고 이곳을 밀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건 큰 차이입니다. 지금 뭐 형세가 백이 많이 유리했다가 지금은 거의 5대5 승부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진행으로 인해서 이 상중한 백의 모양이 다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아까 뚫고 끊어버렸으면은 뭐 역전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뚫었으면 그게 대책이 없었어요. 네, 솔직히. 네. 살아있지도 못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뚫었으면 이 상중앙에서 백의 큰 모양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 흙 전체가 못 살아있기 네. 때문에 이 흙도를 살려야 되는 또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백 쪽으로 완전히 형세가 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빨리 해야 됩니다. 사실 백이 이런 곳을 붙여서 흙 모양을 굳혀주게 되면 네. 나중에는 백이 곧 뒀을 때 흙이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견을 빨리 해야지만 이 흙 전체에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흙이 우변에서 마음껏 둘 수가 없어요. 조심스럽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작은 차이지만 역전이 됐고요. 네. 네. 뭐 백중지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균형이 무너지질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 선수 기세로는 끊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끊고 다음이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이곳을 단수 치는 것은 백도 끊고. 이런 식의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있는다고 본다면 백이 단수 치든지 늘게 돼서 이곳 처리도 문제지만 이 흙 전체에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흙도 여기서 조심스럽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쌍방간에 어렵겠네요. 싸움이.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견 빨리 해야 되고 네. 제가 볼 때 이견을 빨리 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네.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 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딱 서로 간에 완전 호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한 수가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백이. 사실 백이 이견이 되어 있다면 고민이 되지 남았습니다.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흙 전체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백은 뭐 늘든지 하게 되면 흙이 이렇게 두기가 어려워요. 이거 공격을 당해서. 네. 근데 지금은 백이 이곳 뒀을 때 흙이 그쪽을 갈 수가 나요? 뭐 한간 뛴다든지. 네. 근데 한간 뛰면 백도 이런 공격은 가능하겠지만 저건 그거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네. 흙이 항상 변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미리 교환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지금 강태욱 선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다음 선수에게 넘길 생각입니다. 네. 10초 하나, 둘, 셋. 사실 넷, 대구 개성고등학교도 1장, 2장 선에서 뭔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좀 처져지거든요. 그렇죠. 초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24배 고교동문전, 대구 개성고와 서울고의 32강전 14경기 제3국 동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서울고등학교 2장입니다. 김석환 선수입니다. 온라인 7단이고요. 매사에 감사하자. 신진서 구단을 좋아한다고요. 모교의 명예를 위하여라고 적었습니다. 예, 기풍은 이제 실리와 세력의 좀 중도라고 좀 적어주셨고, 1992년 또 SK 바둑대회에서 또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본인 바둑의 장점이 없다라고 적어주셨나요? 네, 겸손하게 적었네요. 예, 그리고 단점으로는 모든 부분인데 특히 형세 판단이 좀 약하다고 적어주셨네요. 네. 예. 네, 대구 개성고등학교 네, 2장입니다. 최선을 다하자. 이미 1국에서 그 막강한 실력을 충분히 과시했었죠. 그렇습니다. 대구 개성고에서 가장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박강원 선수인데요. 네. 지금 1국에서 실력을 입증했고 또 이 3국 마지막 중요한 대국에서 또 박강원 선수가 1국에 이어서 또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백이 단수 쳤는데요. 구수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흑은 당연히 나갈 거예요. 나갈 건데 만일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런 교환이 악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백도 정확한 술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환을 네. 빨리 해야 된다고. 이 교환을 되었다면, 그러니까 되어 있었다면 흑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것 두면은 이 전체 4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가장 알기 쉽게 해볼까요? 지금 있게 되면 이 흑이 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이라도 이곳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을 역으로 흙이 호구치고 젖혀 있게 되면 흙이 자체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살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부터 그쪽은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요. 예. 뭐가 아까워서 아끼고 있을까요? 네. 지금 인공지능도 계속 이곳을 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추천을 하고 있네요. 그냥 가만히 있는 수도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수 친 수가 그렇게 이거는 완전 승부가 되는 이건 아닌데요. 흑적으로 완전히 기울었죠? 그렇습니다. 박강훈 선수는 한 술 그러네요. 이 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봤죠, 지금. 그래서 아까부터 그쪽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그 모양이 나오네요. 이거는 흑쪽으로 형세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지금 이곳이요. 백이 호구를 치고 네. 끊어서 패를 할 수는 있지만 흑이 자체 패감이 많고 백도 이 패가 지게 되면 이 팩 전체가 4월이 걸리진 않겠네요. 그렇지만 피해도 크고 백이 팩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패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면 뭔가 이곳에서 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곳은 흙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가만히 늘게 되면 백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더라도. 그건 안 되겠죠. 네. 근데 정말 그 아꼈던 이유가 없었는데요. 그 아낄 이유가. 그러니까요. 계속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딱 그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환이 악수도 아니고 네. 그 교환을 해야지만 흙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변적 처리에서 백이 유리하게 두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그 교환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항상 계속 생각이 들었거든요. 딱 그 그 상황이 왔어요. 예, 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근데 지금 1국과 지금 이 3국이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1국도 서울고등학교와 초반 흐름은 유리하게 이끌었지만 박강훈 선수가 중반에 출전하면서 흐름이 네. 대구 개선고 쪽으로 기울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3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완전히 팽팽하던 흐름에서 지금 흙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가 1국에서도 에이스인 김영규 선수를 제대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패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이 마지막 3국에서도 지금 3국의 에이스는 반성한 선수인데 네. 반성한 선수를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자칫 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백으로선 두고두고 아까 끊지 못한 거를 자상기 쪽에서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곳을 백이 찔러서 차단을 했으면 네. 이 바둑은 흑이 이기기 어려웠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김석환 선수가 지금 우변 쪽 전투에서 너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 그 수도 좀 무리수예요. 네, 무리수인데 지금 형세가 많이 불리하다 보니까 네.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석환 선수도 지금 형세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고 글쎄요, 흙은 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곳이 또 선수거든요. 네. 끊는 수가 있어서 계속 밀어가게 되면 흙이 뭐 잡히는 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으로서는 역시나 아까 끊지 못한 것과 그 들여다보는 것을 하변해서 미리 안 해둔 그게 참 다성구에 굉장히 안 좋은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일 이 바둑을 서울고가 패하게 된다면 그 패인은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해 주셨던 이 뚫지 않은 수. 이거, 이 수가 첫 번째 네. 패착으로 지목될 수 있는 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먼저 들여다보지 않은 것. 네, 이 두 수가 아마 가장 크게 후회되는 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김석환 선수가 지금 다음 착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막아야 돼요. 있는 순간 이거 붙여서 안 됩니다. 손해가 너무 커요. 되든 안 되든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흙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아요. 있게 되면 백이 지켜야 되고 밀어서 이 진행이 가장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박강호 선수가 형세가 좀 불리할 때는 상당히 빠르게 두면서 상대의 실수를 좀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형세가 유리해지니까 아주 천천히 두지 않습니까? 아, 오히려 더 신중해지죠. 네. 네. 그만큼 이 지역 연구생 생활을 하면서 네. 이런 이 승부 감각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아유,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젊은 것만 해도 무서운데 연구생 아니었더라도 거기다 네. 연구생까지 이럴 줄 알았으면 서울고는 반성한 선수를 이제 중반에 좀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좌상기 쪽에서 수가 나는 곳은 아니에요. 네. 네.
주상전은 백이 한수 빠른데요. 그런데 이제 이곳을 선수하겠다는 것이죠. 네. 예. 이번 대회부터 이제 3회 우승팀은 최소 7인 출전, 네. 4회 우승팀은 8인 출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해당 팀은 이제 서울고와 충암고가 있는데 네. 충암고도 정말 힘들게 32강전을 통과했고요. 아, 정말 어렵게 올라갔죠. 그렇죠. 서울고도 네. 지금 7명 출전이 되면서 지금 대구 개성고를 맞아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출전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대구 개성고의 박강훈 선수 상당히 평온한 모습입니다. 지금 흑이 확실한 우세를 잡았고 그리고 크게 뒤집힐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흑이 꼬부린 수도 백이 지키게 되면 이 있는 수를 확실한 선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이곳이 선수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흙이 밀고 선수하고 늘게 되면 이 좌변 흙이 알기 쉽게 살게 되고요. 이 진행으로 변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중반전 5분 남았습니다. 지금 서울고등학교의 김석관 선수는 지금 시간도 여기서 안 두기에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좀 적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반성한 선수에게 기대를 걸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수는 좋은 수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요. 네. 흙이 두잖아요. 그럼 백이 지킵니다. 아, 근데 흙이 이쪽을 미는 수가 있군요. 흙이 이곳을 잡으면 백이 틀어 막을 수가 있었는데 네. 먼저 미는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수도 안 되는 수입니다. 백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흙이 귀를 막아서 이곳은 백이 잡힌 것 같아요. 아. 지금 패가 될 수 있지만 정확하네요. 이곳 패도 아니에요. 근데. 이곳이 잡히겠죠. 네, 그러네요. 아, 승부가 여기서 난 것 같습니다. 아. 아, 이건 뭐. 아, 근데 지금 흙이 있게 되면. 네. 백이 이곳을 막. 아, 근데 막았을 때 흙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젖혀도 되고요. 젖혀도 되는 것 같고요. 예. 네. 먹여치고 있더라도. 네. 지금 이곳에서 수를 줄이면. 예. 백이 잡혀 있습니다. 박강훈 선수의 승부 호흡이 너무 좋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승리 직전에 가니까 아, 오히려 정말 더, 오히려 네. 더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저건 정말 배울 만한 예.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세가 불리할 때는 빠르게 둬서 상대를 흔들어가고 네, 네. 형세가 유리할 때 뭡니까? 이거는? 그건 무슨 수죠? 가만히 이었으면 이 바둑은 끝인데 뭐 착각한 건가요? 지금 대착각을 했어요. 근데 뭘 착각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니 가만히 이었으면 이봐도 끝인데 왜 후고 쳤죠? 이건 흙이 잡혔는데요? 패도 아니고 그냥 잡혔어요. 머리를 끌쩍끌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박강원 선수답지 않은 큰 착각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죽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 착각하면은 뭐 바둑이 역전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 전에 흙이 워낙 많이 유리했기 때문에 형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박강원 선수 뭐 이대로 마무리하면 바둑 끝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흔들리죠?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지금은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아, 지금 큰 착각을 그런데요. 했기 때문에. 네. 뭐 죽을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네. 네. 본인이 많이 좀 자책하고 있을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형세가 많이 유리합니다. 어? 이거 왜 안 잡죠? 네, 잡을 때 아마 그걸 치는 게 싫었나 보죠. 다 잡으러 오는 게. 지금 그만큼 네. 박강우 선수가 지금 추위를 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형세가 지금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이곳을 둬서 혹시 이 흑돌이 잡히면 어떻게 되나라는 네, 걱정을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중반전이 끝 남았습니다. 엄청난 변화. 이렇게 되면 혹시 뭐 3장 쪽에서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3장에서 그러니까 종반에서 서울고등학교 반승한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네. 지금 서울고도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흙이 그 꼬부리고요. 네네. 백이 막잖아요. 그리고 단지 내면 못 막죠. 살 수가 있습니다. 막지 못하네요. 단순데요. 그러면 여기 한집 내는 수가 있으면은 뭐 알기 쉽게 살 수가 있죠. 그러면 백도 이제 이곳 있고 네네. 뭐 흙이 이쪽 지키게 되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이건 차이가 많이 좁혀집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백도 이어야죠. 오늘은. 네. 이곳 이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박강훈 선수가 이거 왜 안 뒀습니까? 이거 엄청난 착각을 지금. 사실 보통 바둑이면 그냥 저기서 뒤집어지는 건데요. 그렇죠. 예, 저런 착각은. 조금 더 3장의 역할이 종료해졌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24배 고교 동문전, 대구 개성고와 서울고의 32강전 14경기 제3국 동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서울고등학교 3장 반승환 선수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네, 한 판 한 판 이기자 이렇게 장가 소감을 했고요. 두터움을 추구하는 기풍이라고 합니다. 이세돌 구단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네, 인공지능 연구량은 이제 중으로 표기를 해주셨고 지금 기풍은 지금 두터움을 좀 추구한다고 적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좀 비교적 속기 그리고 단점으로는 속기로 인한 덜컥수 얘기했는데 그동안 이제 고교 동문에서 보게 되면 좀 덜컥수가 가끔 나왔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개성고등학교 3장입니다. 한진욱 선수입니다. 온라인 8단이고요. 신진서 구단을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네, 뭐 한진욱 선수도 대구 개성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한진욱 선수가 이제 속기에 상당히 또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종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진욱 선수가 또 어떻게 마무리를 보여줄지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동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또 뭡니까? 지금 형세 판단을 좀 차고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백이 패를 결행했는데 이곳 잡으면 형세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형세가 네. 백 쪽으로 완전히 기운 건 아니지만 근소한 차이로 백이 지금 이곳 잡았으면은 우세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반성환 선수는 형세가 지금 불리하다 보고 패를 걸어갔습니다. 지금 승부수를 걸어간 것인데요. 이제 백은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곳으로 손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를 하는 타이밍이 좀 빨라요. 네. 그리고 이 패를 하는, 그러니까 패감을 쓰는 과정이 다 손의 패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다시 이곳 손을 돌아온다면 이것은 형세가 역전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글쎄요, 반성환 선수가 검토실에서 연구를 하고 나왔을 텐데. 그쪽에서 결론이 아직 좀 어렵다고 본 건가요? 불리하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박강훈 선수가 이곳에서 큰 착각을 지금 두 번 하면서 이곳 잡았으면은 역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팩감이 흑은 자체 팩감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백은 이 좌중앙 쪽 흑에 대한 공격에 대한 팩감을 써야 되는데 이 교환들이 다 손해가 되는 팩감들이에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손해가 아니고요. 근데 팩감이 몇 개 나긴 하네요. 어? 그건 아닌데요? 아니요. 있는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을 잇고 장문 씌우면 이 찍는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양쪽에서 문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성환 선수도 네. 그렇고 한진욱 선수도 큰 착각을 했어요. 이 중앙패가 이 바둑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바둑을 보고 있으면 바둑 한 판 이기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바둑은 뭐 흑이 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정말 박강원 선수가 이런 대착각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고 동문전은 진짜 끝나봐야 끝까지 할 수 없어요. 예. 네. 정말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번번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대국에서도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팩감을 어떻게 써야 될지 팩감을 잘못 쓰게 되면 흙이 손이 이쪽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여기 돌아오는 순간 백은 집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팩감이 되나요? 팩감이 되는지도 의문이고 지금 흑이 이거 두게 되면 그거 두죠? 지금은 흑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웬만한 곳은 백이 패를 다 받아야 돼요. 지금 한진욱 선수도 조금 지금 이거 이게 됩니까? 정수 아닌가요? 네, 그게 정수 같이 보이는데 지금 글로 가면은 사활이 아니요, 흑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나요? 예,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곳이 맞보기라서 이곳이 정수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백은 한 팩감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백은 더 이상 팩감이 없어요. 이제 흑의 팩감이 문제입니다. 흑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건. 이곳을 쓰나요? 이곳은 100% 팩감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왼쪽은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살아있는 건 아니네요. 네. 여기서 블루스팟은요. 네. 이곳입니다. 이곳에 팩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타임으로 받았습니다, 이거. 네. 끝까지 알 수 없어. 이 봐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일 한진욱 선수가 이곳 팩감을 받고 중앙패를 백이 이기게 된다면 과연 흑이 그만한 팩감을
있는지가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형세는 흑이 유리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건 또. 왜냐면요. 네. 지금 흑의 이수가. 네. 실수인 것 같아요. 뭔가 이곳에서 조이브 칠수가 있는 곳이고. 네. 그리고 공격할 때 이렇게 뒀어야 돼요. 아, 네. 이렇게 두고 이제 이곳을 공격 네, 왔으면 네. 엄청난 차이죠. 지금 형세 역전됐습니다. 지금, 이곳이 패가 되네요. 지금, 한진욱 선수가 이곳 패를 보게 된다면 이 바둑은 대구 봤어요. 아, 네. 이 바둑은 흑이 우세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정말 성패가 왔다 갔다 하는 바둑도 좀 보기 어려운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의문되는 점이 네. 백이요. 이곳 두지 말고 날일자에 쓰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 백돌의 패가 돼서는 다시 재역전이 됐습니다. 정말 서울고등학교로서는 뭐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었었는데요. 기회가 두 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곳 패를 하지 말고 이곳 잡았어야 되고요. 네. 또 한 번은 이 백을 잡으러 왔을 때 지금 이곳 호구 치고 굿즈 하지 말고 날일자 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흑의 꽃놀이 패거든요. 예, 지금은 흑 쪽으로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넘어왔습니다. 서울고로서는 정말 그 바둑을 역전까지 왔다가 그건 패감이 아니거든요. 지금 반성한 선수도 지금 패배를 조금 시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아쉬움의 그런 표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한진욱 선수도 정말 침착하네요. 그러네요. 네. 사실 이곳에서 백이 살게 되면서 좀 흔들릴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패가 되는 수순을 찾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절호의 기회를 서울고등학교로서는 두 번씩이나 놓쳤습니다. 네, 지금은 뭐 반성환 선수는 이 바둑을 역전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무리가 되지만 결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는 조금 그냥 오작동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뭐 흑 쪽으로 완전히 형세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흑이 그냥 막으면 돼요. 이곳은 막고 끊더라도 단수 치게 되면 뭐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바둑은 집으로는 백이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고가 탈락하나요? 서울고가 32강전에서 탈락한 것이 13회 대회에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남성고에 패해서 32강전에 탈락한 바가 있고요. 사실 서울고 하면은 가장 유력했던
우승 후보였는데 32강전 탈락, 큰 이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바둑처럼 엎치락 뒤치락하는 바둑도 그래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네. 사실 서울고가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태호 네. 선수가 좀 리드하게 이끌었다가 이거 뚫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곳을 그렇습니다. 놓치면서 네. 다시 좀 역전의 분위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박강훈 선수가 좀 대착각을 일으키면서 다시 역전의 흐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기회를 서울고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대구 개성골은 뭐 용군 갔다 왔네요. 네, 지금 반성한 선수 상당히 좀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예. 네. 저럴 때가 참 마음 아프죠. 그렇습니다. 네. 역시 한진욱 선수 정말 침착합니다. 예. 흑 5분 남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요. 지금 하변에서 패를 만들어내면서 우세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예, 시간 해제를 제가 신경 좀 써야겠네요. 지금 이곳에 한 집이 있고요. 이곳 두고 이곳 두고 이곳 두면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도 끝내기고요. 네. 이곳이 지금 한 집 끝내기거든요. 지금 시간 해제를 이곳까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끝내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먹이 치는 게 한집 끝내기인데 이것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했던 승부가 정착력을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두는 게 완전 빛의 속도로 두는데요. 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이제 승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네. 두고 있고, 서울고는 지금 그 일본에서 서정훈 선수까지 지금 이 대국을 위해서 좀 출전을 했는데요. 네. 좀 아쉬움이 만일 패하게 된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1국에도 그렇고요. 네. 지금 3국에서도 김영균 선수와 반성환 선수를 이 3국에 그러니까 종반에 내보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네, 두 대국자 모두 승패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정말 뭐 치열한 승부가 결국엔 좀 대차가 났는데요. 네. 네, 흑이 33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네, 지금 서울고등학교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한진욱 선수가 마무리를 잘하면서 대구 개성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로써 대구 개성고가 서울고를 2-1로 이기고 14번째 16강의 티켓을 차지합니다.
네, 대구 개성고 신상민 단장님, 현철영 선수 승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신상민 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강팀 서울고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두셨는데요.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몇 년 전에 서울고등하고 우리 한 번 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막강한 서울고등한테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서울고 승리하고 또 다음 상대가 설린인터넷고 그 강팀들이 계속 그 대결을 하게 되는데 죽음의 조우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할지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반전 무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센 팀한테도 뭐 우리가 쫓을 것도 없고 약한 팀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가볍게 볼 것도 없이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갈 때까지 갈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신상민 단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박광훈 선수가 여군의 가세가 됐는데요. 뭐 사실 그 전에도 참 이제 강한 팀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군의 사실 1국에서 승부의 분수령인 것 같았는데 아주 정말 멋지게 역전승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때 소감이 어땠었나요? 우리 박 프로가 나한테 고등학교로 몇 해지야? 106회면은 한 50년 후배인데 네. 그동안은 한 번 나왔었지 이번에 두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선수층이 두꺼워져서 좋습니다. 옛날에 네. 우리 박 선수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준결승까지 함 갔었습니다. 아 그리고 현철영 선수에게 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초반에 출전하셨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3국에서 박강훈 선수가 대착각을 했거든요. 그때 뭐 어떤 심정으로 좀 대국을 보셨는지 얘기 좀 네. 해주시죠. 아 그때 우리 검토석에서 냉정하게 개가를 하고 또 시간을 봤습니다. 예, 차분하게 따라가면은 승부는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현철영 선수한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강훈 선수까지 가세가 됐는데 어떤 목표는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예, 지금 훌륭한 후배들이 나날이 이렇게 성장해서 저희들이 또 우승 3번을 했는 서울고를 이겼으니까 한번 우승까지 한번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정말 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승부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강팀 간의 대결이었고 정말 극적인 승부였던 것 같고요. 네. 대구 개성고는 이제 서울고를 승리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갖고 또 16강전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2강전도 이제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